이종대의 문서석은 1972년부터 1974년 3년에 걸쳐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M1 카빈 소총을 훔쳐 연쇄 사건을 저지른 2인조 강도입니다. 오늘은 구로동 카빈 2인조 강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이종대 문도석은 둘다 전과 기록이 있었고 수감한 이력이 있고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1955년 20살부터 이종대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다가 1957년 경찰에 검거되어 군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문도석은 불우한 가정에서 해병대에 입대했으나 탈영을 저질러서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이후 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안양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곳에서 이종대를 만났습니다. 1972년 7월 27일 은행에서 직원 월급을 찾아오는 서울 상명초등학교 직원을 납치 강도한 후 총이 있으면 더 크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해 9월에 경기도 평택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M1 카빈 소총 3정과 60발의 실탄을 훔치게 됩니다. 카빈 소총은 1941년 미군에서 만든 소총으로 1968년 창설된 향토 예비군의 기본 무기로 당시 무기고의 관리가 허술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1968년 4월에 예비군 창설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은 카빈 소총을 예비군에게 지급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100만 정 이상 공여받은 이 총은 물량이 많았습니다. 카빈 소총은 길이가 90.4cm로 M1 소총보다 19.6cm나 작지만 무게가 가벼워 우리나라 남자들 체격에 딱 맞았습니다. 이후 48년간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도 낡아서 사격 도중 총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에는 전국 사격대회에서는 예비군 카빈 소총 부문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경 무기고에 비해 취약한 예비군 무기고의 카빈 소총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못 하나로 예비군 무기고를 열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71년 17살, 18살의 강원도 청소년 2명이 카빈 소총 두 자루를 훔쳐서 서울 시내 다방에서 난사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소년 둘은 서울 사람들은 잘 살고 자신들만 산골에 묻혀 고생한다고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됐고, 경찰관 2명을 사살하며 영등포 일대를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이종대 문도석은 교도소 출소 이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예비군 무기고에서 군용 M1 카빈 소총 3정을 훔친 후 범죄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빈 소총은 개머리판을 자르면 더 휴대가 쉬웠는데 개머리판 없는 카빈 소총을 가지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1972년 9월 12일에 발생한 이정수 납치 사건은 경찰이 이종대 문도석 2인조의 지시라고 추정을 했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수 납치 사건은 서울 아현동에 위치한 국민은행에서 돈을 찾고 나온 이정수 씨를 전투경찰 복장을 차림을 한 남성이 납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덕동 부근에서 네 발의 총성에 울리고 차 뒷좌석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는 경찰의 제보를 받게 됐지만 범인들은 반항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정수 씨를 5분 만에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정수 씨를 죽인 사람은 이종대와 문도석, 2인조 강도였는데 이정수 씨의 시신을 안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적십자 회담 대표단 일행이 서울을 방문한 날이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모두 그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로서는 대단히 치밀하고 대담한 범죄였지만 사건 5일이 지난 뒤에야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이면 귀퉁이에 실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중대 문도석은 경찰서를 향해 필적 감정 열심히 해보슈. 빠지게 됐구나. 진범으로부터. 라는 엽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경찰은 전국 야간 호구 조사를 벌이며 거주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원성으로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미결 사건이 됐습니다. 1년 후 1973년 8월 25일 구로동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바로 카빈 소청 3정을 훔친 이종대 문도석은 구로동에 위치한 제1수출공단에서 월급을 찾아오던 회사 경리를 총으로 쏘고 살해한 후 375만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종대 문도석 2인조 강도는 직원들에게 총을 쏜 후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엄격결에 총을 쏜 후에 두 사람의 도주행각은 시작되고 이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같은 날 밤 서울 성산동 골목길에서 발견됐습니다. 둘이 타고 있던 차종은 코티나라는 이름으로 차의 모습은 낯익지만 이름은 생소한 차를 탔는데 당시 고장이 자주 나서 코피나라는 별명을 가진 차종이었습니다. 코티나는 코피나라는 별명이 생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었고 이 차의 열쇠는 모든 차를 열 수 있어서 절도범들이 훔치기 좋은 차로 유명했습니다. 이정수 납치 사건이 1년간 미궁에 빠졌지만 경찰은 범죄의 대담성과 수법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볼 때 구로동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정수 납치 사건과 동일범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이종대 문도석 2인조는 3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고 택시 운전사가 총기 소지를 눈치채자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흘리고 가는 실수를 하면서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1974년 7월 23일 이종대 문도석은 승용차를 빌려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승용차 운전사 최씨가 이들이 숨긴 총을 발견하자 사살한 후 안매장하고 승용차를 갈취하게 됐습니다. 이후 경기도 오산 성남 일대를 이동하던 중 7월 25일 새벽 경기도 오산시 중미고개에서 승용차가 고장이 나자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으나 이들의 언행이 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이들은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고 택시를 탈취해서 도주한 후 각자의 연고지로 도망을 쳤습니다. 문도석은 당시 경찰의 추적이 심해지자 계봉동에 위치한 누나의 집에 숨었고 이종대는 인천 주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 7월 25일 이종대 문도석은 체포 당시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문도석이 6살의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본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기자 이병호 씨는 문도석의 집안 현장을 보게 됐는데 30대로 보이는 남자, 즉 문도석은 계단에서 쓰러져 있었고 2층 마루에 총을 맞고 사망한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종대는 새벽 4시경 수백 명의 경찰들이 한 주택을 에워싸자 총을 들고 여자 한 명과 어린아이 두 명을 인질로 잡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종대는 가족들을 인질로 잡았는데 17시간 대치를 하던 중에 경찰에게 영구차를 준비해라. 두 아들을 죽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종대는 나는 어차피 잡혀봤자 사형이니 다 털어놓고 죽겠다. 라고 하면서 시신의 위치가 표시된 약도를 달력 뒤에 그려서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이종대는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구로동 카빈 2인조 강도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강도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공소권 없음과 동반이라고 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이중대 문도석 사건, 박근영과 임채무 배우가 이 인물로 출연했는데 방송되어 커다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뒤 김상렬 작가는 희곡으로 각색해 등신과 머저리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장화 감독은 영화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로 만들어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15일 꼬꼬무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출연자들은 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모자라 아내와 어린 자식들까지 강제로 죽이면서 동반이 아닌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재도 부모가 자식을 살인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해서 죄를 감해주는데 요즘같이 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수없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